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중심의 상용차 산업은 지난 30년 전북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왔습니다. 그런데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혁신을 요구받는 것이 현실입니다. 지역 노사정 대표들이 위기 극복의 뜻을 모으기로 했지만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. 화려한 축포와 함께 상용차 산업 혁신 추진단이 출범을 알립니다. 김관영 지사 등 단체장과 현대차, 양대 노조 관계자 등 노사정 대표가 손을 맞잡고 상용차 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. 상용차의 대한민국의 95%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. 상용차 산업에 관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이끄는. 자리가 마련된 바탕엔 상용차를 둘러싼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. 상용차는 한 대당 가격이 승용차 3대 이상과 맞먹을 만큼 고부가산업으로 현대차 전주공장이 들어선 30년 동안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대형 상용 트럭은 4만 대. 10여 년 전과 비교해 2만 4천 대가 줄어들 정도로 위기가 심각합니다. 연간 9만 대가 넘는 생산 능력을 갖췄지만 공장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.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고작 2% 수준. 텃밭인 국내에서조차 유럽산 상용차가 득세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까지 받고 있어 시장 잠식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. 내연기관을 넘어서서 환경차로 이제 가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. 중국에서 밀고 들어오는 이 산업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. 게다가 기술 혁신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.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신차를 퇴출하기로 하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같은 흐름에 현대차도 4년 전 세계 최초로 대형급 수소 전기 트럭을 양산해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선점하나 싶었지만 기대는 그때뿐. 지난해 전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상용차를 앞세운 중국에 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. 전북을 지탱해온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이 또다시 일대 기로에 놓인 것. 전북자치도는 위기 돌파를 위해 노사정 합심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끌어낸다는 계획인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.